자, 이번 시간에는 내민보와 캔틸레버보와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력입니다. 발력에 대해서는 내부 힌지쯤에서는 단면 내력 중에서 힌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자, 부재 CEG는 자, 부재 CEG는 일반 내민보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부재 GB는 캔틸레버로 간주하고요.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MG는 0입니다. MG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는 플러스. 자, B, L. 자, 길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다. L, L. 네. 봅시다. 또 L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그마 MG. MG는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EL, 플러스 R, A, Y, L은 0. 따라서 R, A, Y는 EP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FY는 0. 상향방향 플러스가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P, 플러스 EP, 예, 마이너스 R, G, Y는 0. 자, R, A, Y는 EP가 되고요. RGY는 따라서 RGY는 P, 마이너스 P가 되죠. 넘어오고 P, P니까 방향은 그대로 되죠. 아래 방향. 이거는 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P가 되겠죠. 자, 부재 GB입니다. 시그마 FY는 0이죠. 상향방향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RBY는 0. R, BY는 P 하향식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MB는 0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플러스 방향이고 PL 마이너스 MB는 0. 따라서 MB는 PL이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미 이렇게 잡혔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P가 내려왔죠. P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EP로 갔죠. EP로 가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다시 EP니까. 맞죠? 아, 마이너스 P에서 P로 가죠. 마이너스 P, EP니까 P. 자, P, 마이너스, 플러스, 예, P.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면적 L이죠. 마이너스니까 PL 밑으로 갔다가 이거는 PL이 되겠죠. 또이 부분은 상향이죠. PL. L이니까 어디? A소. PL.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임의 위치입니다. 임의 위치 단면이나 CA 구간. 이 상태에서, 자, 시그마, FY는 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SX는 0. 따라서, SX는 마이너스 P. 네. 시그마 MX는 0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MX는 0 MX는 마이너스 PX 자, 이 상태에서 MA는 M이 X는 L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PL이 되겠습니다 AB 구간 가보겠습니다 시그마 FY는 맞죠? 0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P 플러스 EP 마이너스 SX는 0 따라서 SX는 P
마이너스 p x 플러스 2p x 마이너스 l 맞죠? x 이거 x 마이너스 l이죠. 마이너스 mx는 0, mx는 p x 마이너스 2l, mg는 mx 따라서 이걸 할수 있죠. 내부 힌지에서 모멘트는 0이다. 이걸 할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민보와 캔틸레버보의 조합입니다. 자, 반력은 내부의 힘 지출을 담는 내력 중에서 힘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고요. 자, 이 상태도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는 하나의 내민보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나의 캔틸레버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한다 보면 RLY를 알수 있고요. 그 다음 RGY는 자연스럽게 반력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하면 알 수가 있고요. 항상 PL의 면적에 이 면적은 이렇게 된다. 이게 상수. 그러면 1차.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임의의 위치입니다. 임의 위치의 단면 내력. CA 구간, ABC 구간. 자, 이 부분 SX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내민보와 캔틸레버보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예, PM 4시 정각입니다.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